안녕하세요, 박서진입니다. 오늘은 일렉기타를 한번 강좌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 할 거는 C major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도까지 피아노로 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칠 건데 이거를 기타에서 쳐볼 거예요.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정말 크게 다섯 가지로 오늘은 다섯 가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폼에 맞는 메이저 스케일 한번 쳐보겠습니다. 바로 한번 해볼게요. 먼저 A폼부터 해볼게요. 도를 기준으로 5번 줄 3화 플랫 도 기준으로 한번 쳐가 볼게요. 도. 도시라솔라시도 이렇게 A폼 이렇게 됩니다. 하나 찾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곡으로 가보겠습니다. 6번 줄 8번 플랫에도 도가 있어요. 얘를 새끼손가락으로 시작할 거예요. G폼이니까 G폼 이렇게 자, 사볼게요. 다시도 G폼. 그 다음 E폼으로 가볼게요. 이 모양이에요. 여기 사보겠습니다. 쉽죠? 자, 그 다음은 D폼. 그래서 D폼 이렇게 되고요. 마지막 C폼. C폼 마지막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폼이 됩니다. 일단은 귀를 믿으세요.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대충 어느 정도 다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믿고 찾아가시면 될 거고 많이 연주하시다 보면 외우게 될 겁니다. 네, 오늘 C major 스케일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에 또 일렉기타 강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